20년간 생태사진 작가로 활동하며 우리나라 곳곳에 들꽃을 찍어온 이완식 작가가 사진전을 열었는데요. 특히 이번 사진전의 수익금은 장애아동을 위해 전액 기부될 예정이라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푸른 하늘 아래 활짝 핀 하얀 구절초. 들판의 무성한 풀과 돌 사이에서도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이완식 생태사진 작가가 20년가량 전국의 산을 돌아다니며 찍은 들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꽃이 그 보기에는 작고 또 그렇게 그 색도 진하지 않고 향기도 많이 없지만은 우리 민족처럼 이제 수수한 그런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꽃들이 한번 빠져들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열정을 이제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꽃을 찾아다니게 된 거죠. 특히 우리나라 난초를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이번 전시는 판매 수익금 전액을 장애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장학사업에 기부해 눈길을 끕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야외 활동에 많은 제한이 있었고 또 문화 행사가 많이 개최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저희 들꽃 전시전을 통해서 외부 활동을 하시면서 다가오는 봄의 기운도 많이 느끼시고 또 아울러서 저희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장애 학생을 위한 장학사업, 한결꿈 장학사업입니다. 장학사업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거친 들판에서 곱게 핀 들꽃 사진을 보며 봄 기운을 만끽합니다. 사진전이라는 걸 처음 와봤어요.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이런 전시를 한다 해서 와보니 너무 감회가 깊고요. 헤어라비 난초라는 꽃을 처음 봤는데 나비와 같은 모습의 꽃이 너무 예쁩니다. 전시장을 가득 채운 아름다운 들꽃 사진이 봄을 맞이한 시민들의 마음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LGCN 뉴스 김민영입니다.